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포스나 이지 폼러너처럼 폭신한 샌들을 사용하는 그런 폼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에어조던 1 줌웨어 컴포트입니다. 기존에 이제 에어조던 1 줌웨어 라인들이 있었는데 그 라인하고는 좀 다른 라인입니다. CFT 라인이고 2020년에 처음으로 나온 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지금 공개가 안 됐고요. 작년에는 얼마 안 나왔었고 올해는 이제 좀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콜라보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2022년에도 제품들이 예약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좀 미리 좀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나이키에서 언급하기를 첫 번째 에어조던의 리메이크자, 뭐 클래식의 편안함을 입힌 신발, 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,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첫 번째 에어조던이라는 겁니다. 퍼스트 에어조던. 제가 뉴트럴 그레이 리뷰할 때 얘기했지만은, 첫 번째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에어조던 1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. 그거는 그냥 에어조던이었고,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조던 1 같은 경우는 에어조던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 첫 번째 에어조던이 다시 나오면서 그때부터 에어조던 1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고, 디테일도 첫 번째 에어조던과 에어조던 1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는 퍼스트 에어조던이라는 겁니다. 뒷부분을 보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혀도 약간 좀긴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측면에 윙 로고를 보면은 역시 TM 로고가 없습니다. 첫 번째 에어조던에도 TM 로고가 없었는데 지금 이 제품도 TM 로고가 없습니다. 첫 번째 에어조던의 틀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모습은 에어조던 1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나이키에서 언급했듯이 중점을 둔 부분은 편안함일 겁니다. 제가 오랜 기간 신어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쿠션감 부분은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에어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, 지금 이 테두리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 재질이고, 지금 이 안쪽은 눌렀을 때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데, 이 부분에서 뭐 쿠션감이 좋아졌다, 뭐 향상시켰다 하는 것 같은데, 와, 너무 좋아졌다, 뭐 그렇게는 못 느꼈고요. 하지만 이 발목의 움직임이나 안에 발의 움직임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전체적으로 틀이 하드하지가 않습니다. 이게 그 소재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. 소재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하드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.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. 그래서 신었을 때 안에 발목 움직임이나 발의 움직임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. 조던 원 제품 신었을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안에서 이제 발이 거의 못 움직인다는 거, 꽉 잡고 있다는 거, 신발 자체가.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,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 이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은 노출된 스폰지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착화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. 별도로 이 안쪽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두툼하게 천공이 들어간 패딩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. 이 발목 부분에. 그리고 이 발등 닿는 부분에도 천공이 된 패딩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착화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 같고, 지금 이 노출된 스펀지 부분은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지만은 제품의 특징으로 보입니다.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수우실을 보면은 기존의 제품들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. 기존의 제품들은 수우시 모양이 측면에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라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측면에 그냥 수우시 모양으로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안쪽에 컬러가 노출이 되는 건데 실제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기존에 있던 제품들하고 차별화도 되는 것 같고, 이 CMFT 라인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지만은, 이 라인만의 독특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발등 부분을 보시면은 줌웨어 로고가 있고, 그리고 깔창에도 줌웨어 로고가 있습니다. 측면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에어 조던하고는 다르게 이 안쪽으로 줌 로고가 숨어 있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조던 1 매니아 분들이 보면은 확실히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조던 1 오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모자른 그런 모델일 것 같은데 실제 상품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신었을 때도 상당히 편합니다.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제 어떻게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던 1에 사용되는
근본 있는 컬러들, 뭐 그런 거 얼마나 적절히 잘 사용하냐, 뭐그 문제일 것 같은데, 그리고 뭐 콜라보 했을 때뭐몇 개만 확실히 뜨면은 이 라인 자체도 충분히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있던 줌웨어 제품, 그 에어조던원 줌웨어 모델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고요.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이제 신을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업 정도 하시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생각하셔야 되고, 뭐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거래하시면 약간의 도움은 되실 겁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